아, 나 지금 막차 타고 가고 있어. 내가 이 학교 선생이야! 언제부터 좋아했는데? 헬로카본 봉태규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팬이에요. 오늘은 봉배우 특집. 가족의 탄생.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. 에픽 하이 타블로입니다.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. 세 개 에피소드가 얽힌 옴니버스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모두의 경석이가 얽혀 있어요. 태규 씨의 표정 하나가 저에게는 영화를 마무리해 줬거든요.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그 이 봉태규 얼굴에서 보이는구나. 이 리액션만을 할 수 있는 이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가 우선 걱정이었고 그다음에 저 이해가 되지 않는 체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. 우리가 얕대나! 배우로서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었거든요. 카세료라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필모를 쌓아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. 실제로 200회 이상의 재판을 경청하면서 현실 법정의 실사판 같은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을 만들어냈고 200회나 그 시간에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겠다. 우리 동네 변호사. 우리 동네 변호사.